영상을 보기 전 잠깐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만 해주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백범성입니다. 자, 오늘 오랜만에 돌아온 프라이데이 나이트 펌킨. 오늘은 스카이라는 남자친구의 팬이 등장했는데 거의 약간 스토커급이거든요. 바로 플레이해보도록 할게요. 말로는 남자친구의 팬이라고 하는데 뭐지? 삐입? 됐다, 변화가 모두 이루어졌다. 이제 우린 함께 할 수 있어, 남자친구야. 에? 삐뽀? 뭐야 이거는. 오, 노래 거의 하츠네 미쿠급인데. 오, 좀 어렸으면 노말인데? 얘가 약간 좀 얀데레 느낌이라서 나중에 흑화한다고 하는데. 나중에 어떻게 흑화할지 좀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래가 엄청 길어 이거! 어떻게 치라고. 오, 그래도 이기고 있네. 약간 판정이 좋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약간 남친 곤란할 것 같아요. 뒤 여친이 있는데. 나이키 옷을 입고 있네, 그러면서. 와, 이거, 와! 와, 진짜 어렵다. 노래는 엄청 좋거든요, 여러분들? 일부러 이지로 낮췄는데도 겨우 깨. 뭐야? 삐입. 허? 삐입. 나랑 데이트하고 싶지 않다니 뭔 말이야? 뽑. 약혼한 사이라니요? 삐입. 아니야 아니야, 기다려. 라면서 약간 좀 꼬시려는 느낌이 있는데? 약간 좀 자기가 지금의 여친보다 더 잘해줄 수 있다, 뭐 요런 식으로 어필하는 것 같습니다. 요건 또 쉽네? 엄청 쉽네? 뭐야, 갑자기 또 스퍼트를 내? 아유! 오, 화내고, 점점 화내기 시작. 오, 좀 할만해. 지금 키보드 누르는 거 바꿨거든, 제가 방법을. 따라라따따 띠. 나중에 감금하는 거 아니야, 남자친구? 와, 화내는 거 같아, 노래가. 오! 야! 따라다따다따라다따 띠로 또로또또또. 으에! 화내네? 이제 양손 플레이라서 쉬워. 뭘 위해서! 삐입 없스. 그렇게 널 붙잡고 있는 건 그 멍청한 여자친구잖아! 나한테서 떨어져? 삐입. 점점점. 점점. 문제 없어. 밝혀낼 거야. 삐뽀. 그건 네 소중한 여자친구가 떠났단 뜻이야. 양만이. 여자친구를 어떻게 하겠다는 건데? 하! 일법! 구치오세노스츠! 뭐야? 헉! 여자친구를 십자가에 매달았잖아. 흑화해버리네? 너 뭐라고? 남친을 훔쳐갔어. 잉? 그리고 지금 당신 의지 지불. 아, 의무적인 마지막 곡 편안 켜? 닥쳐! 하!
당신은 십자군으로 나타났지만 어떤 남자로 나타내지 못해요. 뭔 뜻이야? 내가 그 말들을 먹게 해줄게. 이 빨간 XX야. 단간로 바로 이동. 두앱? 오케이 여친. 네가 좀 심술궂은 것 같지 않니? 애인 걱정하지 마. 더 이상 그녀의 무례한 엉덩이에 대해 걱정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삐입? 뭐야? 손이 잘린 줄 알았더니 아니었네? 아니 십자가 밖에서 너 흔들고 있어. 흥겹나봐. 야 이제 양손 플레이라서 쉬워. 그렇지. 여러분 좀 어려우면 양손 플레이 해보세요. 오른쪽으로는 왼쪽 오른쪽 누르고 왼쪽 손으로는 위아래 누르기. 내가 막 돌아버리네 애가. 내가 파피루스 목소리 같기도 하고 중간에 파피루스 아니 이거 그 약간 기계로봇 개같다. 와 이걸 어떻게 쳐! 양손으로 막 누르니까 되는데? 내가 막 누르는게 아니었어. 진짜 막 누르니까 지고있다. 야, 교겠다. 아, 얘네도 배드 엔딩이구나. 그러니까 뭐라든 배드 엔딩이네. 응, 아니야. 요런 식으로 이제 여자친구를 뺏겨버렸네. 예, 여자친구를 뺏어, 여자친구를 그냥 없애버렸어. 예, 뭐 요런 식의 스토리가 진행되는데 또 이번 영상 여러분들이 좋아요 많이 눌러주신다면은 저도 다양한 FNF 모드 많이 해보도록 할 거니까요. 좋아요 많이 눌러주면 좋을 것 같구요. 그럼 좋아요와 구독까지 뿅!